네, 저는 사실 이번 작품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대본대 너무나도 현장 분위기도 좋았고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독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즐거운 현장에서 좋은 작품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저희가 감독님뿐만 아니라 또 촬영 스태프분들도 그때 같이 함께 했던 스태프분들이 되게 많아서 한번 함께 했던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대본 때보다도 더 좋은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연기할 때 신경 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여러 여배우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데 또 여배우들한테 사랑받는 느낌과 그리고 함께 호흡하는 소감 공감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좀 철부지 같고 되게 밝은 캐릭터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경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좀 이성적인 면모와 좀 단단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이라는 캐릭터 연구함에 있어서 어쨌든 좀 경이라는 캐릭터는 왕의 위치에 있지만 그 좀 왕의 위치에서 좀 자만심을 갖고 좀 내가 왕이야라는 그런 것들이 좀 존재했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사랑은 여행을 지키지 못하고 같이 곁에 두고 싶은 시야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사극적으로도 되게 통적으로도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했고요. 이렇게 회차가 거듭해 나갈수록 좀 더 남자가 돼가는 왕이 돼가는 모습들에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주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여인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정말 좋긴 한데요. 그렇게 못 느껴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못 맞춰가지고 저는 어쨌든 배면 이제 세현 씨만 봤는데 경이라는 캐릭터가 세현 씨밖에 윤보밖에 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여성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작품에 있는 대본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사랑받는 것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보바라기 직진남 이경 씨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Z 세현 배우님. 네, 우선 제가 간택이라는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전했던 옥중화나 대군과는 달랐던 점이 사건이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됐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되는 만큼 어떤 감정의 변화도 크고 막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 표현을 잘 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되게 깊이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사극이라면 또 역시 든든한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한 축을 항상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감독님의 연출을 너무너무 잘 믿고 있어서 부담보다는 그냥 정말 열심히 하는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시원 배우님. 네, 제가 나 혼자 산다에서 말을 배운 거는 그냥 어떤 데뷔를 한 거였었는데 말 타는 신이 있긴 있습니다. 네, 아직 촬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부러 그거 방송 보고 넣어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곧 있을 말 타는 장면 촬영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네, 사실 저는 말이라는 이름이 사실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름도 없이 그냥 말이 들어가고 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질문이 뭐였죠? 웃음을 맡은 캐릭터신지 말에 대한 캐릭터 설명을 좀 다시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말은 음보의 이제 숨은 조력자이고 네, 한편 또 음보를 여동생처럼 좀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네, 그렇게 드라마에서 웃음 담당이신가요? 웃음 담당이요? 네. 꼭 담당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덥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자거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 솔직하고 순수한 아이였기 때문에 사귀기라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덜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재 상황에 맞게 감정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진세현 씨께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신지 궁금하고 진세현 씨가 생각하기에 김민규 씨가 어느 정도 연기를 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호흡과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PD님은 전작이 되게 시청률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조금 부담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시고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사극을 굉장히 많이 즐겨 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극통이 되게 지금은 굉장히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그런 사극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 뜯어고치면서 평상시 말투도 전부 사극으로 얘기를 했고 그거에 이상한 게 있으면 녹음을 해가면서 듣고 그런 식으로 고쳐가면서 사극통 연습을 많이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릭터가 성장해 나가고 남자로 바뀌고 왕으로 점점 왕으로 돼가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도 토톤의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런 부분들도 좀 중점적으로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 다 드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 진세현 배우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지 물어보셨어요. 아, 이제 세현 씨한테는 정말 도움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붙는 신들이 있으면 항상 이제 세현 씨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꿀꿀꿀 이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서 꿀 떨어지라고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벌꿀이 꼬이기만 한 말이야. 그래서 꼴라오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초반부에는 그러니까 초반부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여자를 한 10년 넘게 그리워하고 사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세현 씨한테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의지를 많이 한 편이어서 항상 촬영이 딱 끝나면 저한테 꼬우시라고 이렇게 엄지척을 날려주세요. 꿀 잘했어. 꿀 떨어졌어. 이렇게 물어보면 꿀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저는 항상 저희가 붙을 때마다 저는 항상 확인하는 것 마냥 꿀 보였어? 꿀 보였어?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세현 배우님, 정말 눈에서 꿀이 그렇게 떨어지나요? 네, 아 사실 물론 제가 어떻게 연기로 뭐라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했던 노력은 그냥 최대한 빨리 친해지자였었고 그리고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민규 씨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저는 리딩 때부터 와 진짜 목소리가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참 사극의 장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극중 이제 왕이 은보를 굉장히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장난으로 이제 꿀 좀 더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느꼈던 거는 민규 씨가 참 뭐 풀샷이나 투샷이나 바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샷들에서도 되게 집중을 확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놀랬었고 저도 또한 같이 의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뭐 바스트를 찍고 나서 좀 아쉬웠는데 어땠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나이대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서로 좀 의지가 되고 어땠는지 물어보기가 더 편한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정말 빨리 친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 간택의 장점 한 가지만 할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들한테 간택 받을 수밖에 없는 간택만의 장점. 일단은 저희 간택 드라마에는 민규 씨와 세현 씨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네, 간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재밌게 잘 찍었으니까 많이들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상호 배우님. 본인의 자랑하셔도 네.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네.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빠른 전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드라마 네,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른 배우님. 사극이라고 해서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유쾌한 부분들이 모든 캐릭터가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규 배우님. 김민규 배우님은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메이킹 했을 때 본인들 다섯 글자를 표현한 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경 역할에는 이렇다. 간테 이경은 다섯 글자. 세제 매력남입니다. 네. 세제 매력남이시랍니다. 네. 세계 제일 매력남. 네. 세제 매력남. 경인한 캐릭터는 제가 보면 볼수록 반했었거든요.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저 또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정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안쓰러워요. 그리고 저희 간택이라는 사람, 간택이 시청자분에게 간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드라마 작품을 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야기가 다른 의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스토리가 전개됨에 따라서 그 뒤가 궁금해지는 게 저희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을 매료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이제 첫방을 앞두고 모든 간택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에너지 있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질 수 없다. 진혜영 배우님께 다섯 글자로 본인의 역할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제가 얘기했던 응보는 세제 담당녀였고요. 네, 세계 제일 담당녀, 세제 담당녀. 네. 뭔가 굉장히 단단히 중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는 간택이라는 이제 대본을 보면서 가장 크게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신선함이었어요. 감독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쌍둥이라는 소재, 그리고 간택의 이 준비 과정이 자세히 나왔던 사극 드라마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되게 재밌게 봐주신다면 정말 새로운 드라마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마 꼭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